배가 겉으로 들어가고 이게 나중에 넣어 이제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거. 이거는 하루에 많이 못해요.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막 직공식 해서 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. 아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생겨서 이 안에 이게 앙금이 들었다는 거예요. 그 속에. 자. 앙금이 들은 거예요. 그리고 이 앙금이 다 가라앉아야 팔을 한 번 뺏기 못해요. 이제 이거 내려고 뭐라고. 이거 하면 앙금이 들어오는 거예요. 아버지 하면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있어요. 아니 하시는 거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숙성이 돼요. 여기까지 꽉 차려면은 한두 달에 해서 이게 차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 얘가 계속 숙성이 돼요 이게.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게 한 6개월 되면은 이게 새까맣게 돼요. 그때는 만져보면 빨갛게 돼요. 숙성되는 거예요. 지금은 100m나 안 돼요. 빨가서. 이거 오래 됐으면 좋은 거예요. 한 1년 가야 되겠죠. 그 저 안에 가보면 아주 새까맣게 맞아보면 빨갛게. 이쪽 또, 들어가보자. 왔다, 왔다. 그렇지, 이렇게 한 거야. 앞으로 틀어서 틀어서 앞으로 당겨. 앞으로 쭉. 들고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잘 한번, 한번, 아, 한번. 고마, 고마, 고마. 그렇지. 그렇지.
네, 엄마 소풍아. 할머니 소풍아. 할머니 소풍아. 과자 좋아하시. 네. 천설이 거기라고? 천설이 거기라고? 거기 바다보면 그 누구래잖아, 왼쪽에. 아 근데 거기는 그냥 고구마인데. 거기 잠옷을 아까 사는데? 아니야, 근데 맛있어. 막 맛있어. 막 아까 막 상금처럼 싸놓고 막 하던데 지금? 네. 이거 고구마 다 캐줄 거면. 지금 이제 캐는 거지 지금. 네. 고구마예요? 본고구마 아니에요? 그게 네가 먼저 가져온, 작년에 가져온 그 꿀고구마인데. 아, 꿀고구마. 그건 맛있어요. 그 종류가 여러 가지 따라왔더라고. 네. 엄마 볼 때 어디서 사와 그래. 꿀방고구마. 아니야, 아니야. 사올 필요 없어. 아니, 너 냉장고 몇 시에 오고 그랬냐? 냉장고 시켰어? 아니, 나 사오기서 어제 세탁기도 없고. 이번에 또 오늘 설치하고 엄마를 보면 여자만 오면 되는데. 그래서
김유만 장인의 특징은 물고기가 있습니다. 이거는 카톨릭적인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, 그죠? 그죠? 그거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, 아버지는 이걸 왜 자꾸 무시해놨더니, 남한강에서. 네. 되게 중요합니다, 이거. 여러분들도 문양 제 그냥 묻는 게 아니라, 그 의미를 생각해서 드셔야 돼요. 평생 이 김유만 선생님 트레이드 마크는 이 고기입니다. 이해하셨죠? 네. 그 다음에 이제 형태가 왜 동그랗지 않고 왜 키다랍니까? 이런 얘기 해요. 근데 서울 경기 지방은 온기가 좀 날씬합니다. 전라도 경상쪽은 두루두루하고. 전형적인 중부 내륙 서울 경기 지방의 온기 형태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. 형태가. 이게 그냥, 아니, 멋대가리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게 아니라 가장 오리지널이 되는 거예요, 오리지널. 이해하셨죠? 네. 자, 일어나시고. 글쎄요.